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의 이선희입니다. 오늘은 식습관하고 정신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식습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패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거는 뻔한 이야기, 고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이 충분히 섭취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요즘 왜그 고지저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어떤 그런 뭐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들이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인들의 경우에 이렇게 고지저탄을 해서 체중도 줄이고 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라면 탄수화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우리 머리하고 적혈구 이두 조직은 반드시 탄수화물을 쓰게 됩니다. 그 탄수화물을 써야만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이두 부분인데 문제는 고지저탄을 하게 되면 이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이 지방이 물론 케톤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역시 에너지를 쓰일 수가 있는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을 때 아주 정제가 잘된 휘발유를 넣게 되면 차가 아주 효율적으로 가겠지만 이 휘발유가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고 문제가 있다면 차가 효율적으로 가기 어렵겠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학생들은 어쨌든 탄수화물이 충분량 그 수시로 공급되어져야 머리가 잘 회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험생활 기간 동안만큼은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이 머리 회전이 잘안 되는 상황을 만드셔서는 안 된다. 이게 공통적인 중요한 얘기가 될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패턴별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느린 대사형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탄수화물은 기본이겠지만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대체로 입이 짧아요. 그래갖고 식사량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죠. 아, 우리 아이가 잘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역시 도와주셔야 되는 게 느린 대사형인데,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느린 대사형의 친구들은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주로 고기를 먹게 될 텐데, 기름진 거는, 먹이시게 되면은 굉장히 소화와 관련해서 불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된 것들을 먹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식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빠른 대사형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든 잘 먹어요. 뭐 너무 먹어서 문제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음식을 뭐 가리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너무 오히려 과식을 하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쪽이 좋겠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느린 대사형의 아이들은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패턴의 음식들, 뭐 소위 말하는 보양식 같은 거 있죠.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보양식을 주면 에너지 패턴이 계속 좋아집니다. 다만, 빠른 대사형의 친구들한테 과도하게 몸에 좋으라고 힘내라고 보양식을 많이 주시면, 보양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음식들을 많이 주시면 에너지가 너무 과해져요. 에너지가 과해지게 되면 이 균형이 맞지 않게 되고 이 의자에 오랫동안 꾸준히 앉아 있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른 대사형의 친구들한테는 채소 같은 것들, 채소를 보양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부류의 친구들한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골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사실은 어떤 이 패턴만 가지고 골라내기는 어렵고요. 부모님들이 보시다 보면, 아, 우리 아이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뭐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아해. 또는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음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키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능의학적으로 하는 검진 중에서 그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검진을 하면 내가 먹었을 때 차후에 몸에서 염증 반응을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좀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검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맞지 않는 음식을 골라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달걀이나 우유나 이런 음식들이 누구에게나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아이와는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골라내 주실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먹는 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좀 여담으로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당연한 얘기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요소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 기대하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가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 막 고민을 하면 그게 계속 그 공부의 효율이 오를 수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이제 느린 대사형의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소극적인 성향을 보여요. 말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에너지 패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려면 조금 정신적으로도 조금 나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질 만큼의 어떤 일에 나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내가 평소 같으면 그냥 뭐 남들이 하는 걸 지켜봤다면 이건 조금 내가 해볼게 라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더 좀 심어주시는 쪽이 좋고요. 반대로 빠른 대사형의 아이들을 끌고 다녀요. 자기가 항상 리더가 되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적극성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가 잘 좀 이렇게 조율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식습관 관련해서는 탄수화물을 그때그때 수시로 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머리 회전에 좋다. 느린 대사형의 아이들은 단백질의 섭취도 굉장히 중요. 그래야지 에너지 그 만드는 공장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기름진 음식을 주시게 되면 소화 능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효율을 안 떨구기 위해서는 너무 기름진 음식은 주지 마셔라. 하지만 음식과 관련해서는 약간 보양식을 주는 것들이 에너지 패턴을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겠다. 빠른 대사형의 아이들은 워낙에 잘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식하지 않도록만 도와주시는데 기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한다면 느린 대사형처럼 보양식보다는 채소같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시켜줄 수 있는 좀 가벼운 음식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에너지 패턴을 잘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멘탈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멘탈을 갖는 것이 좋고요. 느린 대사형의 아이들은 조금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자기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훨씬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반면에 빠른 대사형의 친구들은 네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정신적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 아이들조차 어떤 패턴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되어 주신다면 그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을 가셔서 이러한 패턴에 대한 기초 검진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